안녕하세요. 담양농부입니다. 오늘은 대나무를 이용해서 상추나 간단한 모종을 심을 수 있고 기를 수 있는 화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옆에 보시면 곡물상에서 저렇게 철제 구조물을 얻어왔어요. 그래서 홈을 내서 대나무를 쪼개고 그 안에 식물을 심어서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나무는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쪼개지는 것이 절단만 제대로 한다면 잘 쪼개지거든요. 그리고 끝의 부분은 이 정도로 해서 홈을 주면 옆에 안정적으로 걸릴 수 있습니다. 한번 작업을 해서 다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철제 구조물을 구해서 크기에 맞춰 대나무를 절단하고 홈을 파서 간단한 화분을 만들어 봤는데요. 상추나 간단한 채소는 충분히 길러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. 집 가까이 이렇게 쓸모없는 공간에 이렇게 활용하신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. 대나무는 잘 잘라주고 잘 쪼개집니다. 얼마든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.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담양농부였습니다.